멤버들의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저희가 좀 일찍 재계약을 했어요. 어, 예. 네, 그래서 멤버들의 의견도 미리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재계약을 미리 했으니까 7년 차가 돼서 고민을 할 일이 없는 거죠. 어, 그 대답을 시원하게 해주시네요, 재계약 얘기를. 어쨌든 멤버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색깔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자신감도 많이 가지고 저희도 자켓 찍을 때까지만 해도 어색했어요.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고 깜짝깜짝 놀랐던 기억이 어떤 부분에서요? 있습니다. 네, 자켓 찍으면서 왜냐면 저희가 본 멤버들의 모습이 아니니까 평상시 모습이 아니니까 네, 그래서 멀리서 막 멤버들 이렇게 신기해서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아니, 저희가 이제 자켓 촬영할 때 모니터를 하는데 보미언니가 갑자기 멀리서 우리를 보더니 와 진짜 무서워 이러는 거예요. 네,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 보여드리는 좀 모습이다 보니까 너무 세지 않을까, 너무 조금 강렬해진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조금 많이 했어요. 왜냐면 팬분들이나 대중분들께서 에이핑크의 어떤 모습을 좋아해 주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컨셉 또한 잘 소화를 해야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에이핑크가 뭐 재계약을 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. 멤버들의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좀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